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올 한해 전북의 이슈를 돌아보는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해 내년 총선에 룰이 될 선거제 개혁은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고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군산엔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시동을 걸며 전북 경제 희망의 불씨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익산 장전마을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인구 문제 역시 전북이 주목해야 할 사안들일 텐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6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디지털공학과 원두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 전주대 명은경 교수이자 전북경제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종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 사범대 유아특수교육과 김윤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로이자 사무부총장이신 이정현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모신 네 분은 정치, 경제, 사회 관련해서 현안과 또 그다음 시사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평과 또 거침없는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이시자 또 논객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더 관심을 끌고 또 공감을 불러일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자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전북 관련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는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형 성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통인 육선의 우리 전북 출신 정세균 총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둘째는 군산이 약 3만 정도의 인구가 축소가 돼서 빠져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산형 일자리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참여를 했고 또 여기에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걸 시작했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알고 또 하나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위원인 정동영 의원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이 노력을 해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약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 도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인데 이게 반값으로 줄여져서 가장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있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끝까지 놓고. 예. 자, 원 교수님. 네, 저도 세 가지. 예.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주시가 올해 이제 특례시 지정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행정구역의 전체 체계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현재 행정구역 내에서 변화인데 이 특례시가 됨으로써 전주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지형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가 됐는데 새만금의 인프라가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 물론 새만금 사업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또 더디가고 있습니다만 새만금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어쨌든 진전되고 있다. 두 번째로 그걸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종국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군산의 전기차 산업 뭐 노사 상생형이라는 협약도 중요했지만 전기차라고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 교수님.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장수 배달 장애인의 집 사건입니다. 이 장수 장애인 집 사건은 과거 도가니 사건과 전북의 자림원 사건과는 달리 그 사이에 많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 있습니다. 인권옹호관 제도도 만들어졌고 권익옹호기관도 생겼고 발달장애인 지원기관도 생기고 인권지킴이 인권센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장애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게 노출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똑같이 군산 목양원에도 그런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2019년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정현 총장님. 예. 뭐 저는 그냥 그 주제어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픈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익산 장전마을 안발병 마을이죠. 대표적으로 이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남원 대강면의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 팔복동에는 SRF 소각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폐기물이거든요. 결국 전라북도에 약 3만 8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쓰레기들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굴뚝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든지 특정 유해 대기물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뭐 가축분유도 사실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뭔가를 태우게 되면 굴뚝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구나. 우리의 건강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사실 알게 되면서 우리 지역 각곳에서 이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한 민원들이 빗발쳤던 한 해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만큼 제도들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이 괴리와 간극들이 너무 커서 이런 충돌들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네. 네, 분열과 경쟁으로 집약해 표현할 수 있는 전북 정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총선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원 교수님, 네. 총선이 이제 11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선거제 개혁은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 여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있습니다. 다음 총선,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선거제가 아마 이제 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과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의 의석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장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역의 의석수가 사실은 본래의 본안에 의하면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컸죠. 그런데 새롭게 개정된 안에서는 일단은 지역의 의석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봤던 거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과연 소수정당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가를 봤는데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총선의 구도는 아마 이제 민주당과 기존에 있던 민주평화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간의 대결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제로 지금 누가 이길 거냐 전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강세가 예상되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민주평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좀 새로운 얼굴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받아주시죠. 네. 지금 일단 여야 갈등의 골이 이제 깊다는 거가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양당제 문제보다는 극단적 양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각 정당들이 민심을 살피는 거가 아니라 각 당이 갖고 있는 정파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이 피곤한 거고 극단적 양당제의 골은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거고요. 저는 이제 내년 이제 총선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데 먼저 전국적인 변수를 보면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랑 관련된 검찰 수사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현안까지 지금 다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와 연관된 이런 검찰 수사의 방향이 총선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 첫째는 1월 달 이제 청문 전국입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당이 역할을 할 텐데 그 청문회 자체가 개인에 대한 청문보다는 선거를 겨냥한 그런 청문 전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수가 많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구제 개편은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비껴갔지만 그 외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라든지 전남 순천, 강원 춘천, 뭐 경기 군포가 군포 의뢰 통합 문제인데 여기서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3~4석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획정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될 거고요. 전라북도 입장 속에서 총선의 이제 변수라고 보면 가장 큰 변수는 정세균 총리 후보에 관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가 만약 이낙연 총리처럼 전남 광주를 위한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호재를 만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문제가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122개에 대한 추가 이전이 전라북도와 앞으로 총선과 미치는 영향들 이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 외부 영입 인사 그다음에 뭐 청와대 쪽 인사들에 대한 교통 정리 지금 많은 구설수에 전라북도에 오르고 있는 또 민주당 후보들 이런 문제가 아마 전라북도의 총선의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어받아서
김 교수님. 네. 정세균 전 의장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청문회를 1월 7일하고 8일로 네.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향후 이제 국정의 뭐 핵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전북 정치권의 셈법은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총리는 도지사 현직 도지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행정과 정치가가 임명된 거고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북 출신이어서 이제 서울에 가서 종로에서 2선을 했지만 도저히 그 대권 후보로 뜨지 않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전라북도에서 물론 민주당이 강세로 이렇게 보고 좋은 호재인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그동안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라는 것에서 독점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20대 때 돌풍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지리멸렬하고 4분 5열돼서 없어졌어도 이번에 마지막 4+1 전국에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잘 챙겼어요. 그것이 이제 조배숙 의원이랄지 김관영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상당히 이번 선거가 신인과 기존 정치인들의 인물 대결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호재로 다가오겠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은 항상 매년 역할을 보면은 1대1 선거가 되고 큰 이슈가 이제 없어요. 이제는 또 제3의 정당이 출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1대1 선거가 돼서 선거는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또는 흥미진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또 여야 대치를 불러오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이 바로 선거제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총선의 룰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유권자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선거제 개혁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 교수님? 예. 저는 선거제 개혁, 이번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 그래서 실제로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는 좀 경우는 다르죠. 전라북도의 경우에 이런 소수 정당이 진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던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어떤 여지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이 현재도 물론 이제 일당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제 개편이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이렇게 전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선거제 개혁이 결국은 소수 정당의 이 대표성들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보장했다가 후퇴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었다는 건 우리가 물론 평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현 예. 총장님, 예. 우리 지역 의원들 중에서 농어촌 대표성과 지역구 축소 문제 등을 염려하는 그런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앞서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반쪽짜리 누더기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지역 구도를 좀 혁파를 하고 일정 정도 득표를 하고 있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패스트트랙 개정안의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비례를 75석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결국 47석 선제를 고수를 해버리면서 저는 이제 현재 어찌 보면 양당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체제의 고착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 의석 변화는 없고 일정 부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가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뭐 그대로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쨌든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 이 문제는 계속 인기 문제하고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300명 수준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보좌관 수만 일정 부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례를 통해 가지고 직능 단체의 대표성들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농민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농민 단체 출신 활동가들이 국회의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의 김현건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축산 쪽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분 없고 우리 지역에 김종혜 의원이 이제 농해수위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대표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역의 욕구는 또 다른 분들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현재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 그리고 그걸 권역별로 해서 농촌의 지역 대표성 그리고 농면의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조국 전 장관 사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진행형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총선 민심에 주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임명하는 여러 과정에서도 저는 현 청와대라든지 민주당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제 낭비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사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구속은 면했지만 실제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지금 기소에 대한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로 갈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치 국면이 있을 거고 이런 대치 국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에 과도한 사법부의 개입으로 이어져서 총선에도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아는 개혁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제 개정안이라든지 선거제 변경안입니다. 전혀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지 못하고요. 약간의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선거 연령을 낮춘 거 18세로 그거 하나를 만약 통과시킨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정현 부총장님이 얘기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대학 교수들한테 역할을 해야 될 거가 바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국가가 산다. 지금의 숫자보다 두 배로 늘려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과도 비교해도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운영비, 세비를 반으로 쪼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대국민 설득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문제 갖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 즉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갖고 있는 과도한 기득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마 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저는 각 당이 정파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정책을 말하고 스스로 자기 거가 100% 옳다고 느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또 한국당이나 어느 한 당이 주장하는 거가 100%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50% 옳지 않은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국민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는 통합의 길을 오히려 멀게 한 역할들을 이런 개혁안들이 하지 않았는가. 만약 총선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정치적인 네. 문제 조금만 더 언급해 주시길 바라고. 예. 저기 원 교수님 예. 전북 정치권의 분열 양상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뭐 창당을 또 준비하고 있거나 그 창당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분열된 이 야당이 여당에 맞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니 저는 지금까지 총선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양당 대결로 가는 구도를 쭉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3당의 의미라고 하는 게 3당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한 다양성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양당이라고는 강력한 정치 구도 속에서는 이런 다양성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3당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3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냐.
실제로 기존의 정당들과 유사한 정당 형태로 나오면서 크게 이 어떤 이게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거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뭉쳐진 당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 3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또는 이제 민주당의 이 민주당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당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 정당들이 뭔가 전라북도 지역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거나 또는 전라북도를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양당 대결로 가고 민주당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번 총선 다음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얼굴들이 정말 새로운 얼굴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인물들이 예상했던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지역에서 지금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세대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에 세런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즐거움이라는 건데 정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뜻밖의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는 이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뜻밖의 즐거움을 주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북의 정치에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분이 정치로 진입해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정치가 우리는 왜 못하는가. 예, 20대 총선 과정의 문제를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수준들이 되게 높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3당 실현의 바람을 일으켰죠. 20대 총선에서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과거에 어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천권만 있지 국민의 투표권, 도민의 투표권 선택권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20대 총선을 통해서 제3당에 대한 가능성과 그런 돌풍을 도민 민심으로 바람을 일으켰는데 저도 원 박사 의견에 굉장히 이제 동의하는 것은 과연 그 돌풍을 일으킨 주체들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을까? 제3당 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을까? 지금 21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그 기간 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혹시 한 명 한 명이 계속 21대 총선에 당선되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5개 분파로 나눠졌어요. 이건 도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도민들은 힘을 모아주고 민주당의 아성을 꺼주면서 양당제를 극복해서 새로운 정치의 발음을 일으켜보라고 했는데 그걸 실현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정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모습에서 21대 총선만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익을 쫓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민들 수준 높습니다. 그거 그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네. 자, 토론자 여러분께 됐고 다음 정치 소주제는 이쯤을 하고요. 다음 주제인 전북 경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해온 조선소와 자동차가 군산을 떠나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왔습니다만은 중견기업들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 점은 그나마 고무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 말씀 이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군산에서 추진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네. 전국에서 이제 그 광주부터 시작해서 구미, 뭐 횡성까지 여섯 번째 군산형 일자리인데 여기는 이제 그 민주 노동의 주체 세력들이 참여해줘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부하고 그랬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동시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고 또 어쩌면 전라북도의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인력, 산업 공장의 감축으로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것을 군산에서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김윤태 교수님 말씀이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경제 상황이에요. 1. 군산 현대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군산 현대조선소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대우조선소를 없애고 현대조선소고 삼성중공업만 남겨라 이렇게 권고사항했어요. 그런데 거제도 경남의 정치권을 살리려고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거기를 살린 거예요. 이건 또 2.
군산 자동차 공장, GM 자동차 공장을 한국산업은행에서 그 2대 주주예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공장이 경제성 면에서 가장 늦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가장 거기서는 군산 외항에서 바로 배로 실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천하고 울산은 부산항으로 가야 하고 인천항으로 싣고 옮겨가 있어요. 경제성이 얼추 떨어지는데 군산을 폐쇄를 시킨 거에 대해서요. 경제성 논리가 안 맞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당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 대통령이 여기를 여러 번, 여섯 번인가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이 전라북도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세일 것이다. 민주당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도 뭐 이렇게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이번에 이제 군산의 지역상생 일자리 이게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사 소위는 통과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우선 그 정부 지원 법이 국가 균형 발전 개정안이거든요. 그렇죠. 개정안인데 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왔던 이렇게 지역상생 일자리 모두가 정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원래는 본래 계획으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했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올해 연말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린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렇게 돼서 군산의 경우도 이게 첫 걸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공정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로 그 공장이 돌아가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선은 약간의 시간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예. 4월에 전북의 제3금융지 지정이 보류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관련 내용을 좀 간단히 예, 좀 정리를 예,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600조가 넘는 기금운용본부가 일로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토지공사를 뺏기고 나서 했지만 그래도 저게 굉장히 많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부산으로 이렇게 다시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공사를 만들어서 부산 쪽으로 또는 서울 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김성주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김광수 의원하고 이렇게 둘이 잘 화합을 해서 잘 막아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수익률도 7%가 넘어서 전체 세계의 주요국 연구기금 수익률에서 최고를 작년에는 작성을 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인 연기금 회사가 이렇게 여기 와 있고 그다음에 SK증권, 우리은행, 전주사무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연기금 기원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잘 했다. 그러나 이유가 연기금 이유가 안 된 것을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모델이 안 돼 있다. 속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금년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서 부산 쪽에 여기다가 금융 중심으로 지정을 하면 부산 쪽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류될 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해서 SSBT랄지 BNY랄지 멜론 이런 것은 세계적인 연기금 수탁회사가 우리 여기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총장님. 예, 예. 이와 함께 50년간의 수건이죠. 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 작년에 또 부정적인 그런 발언도 또 여당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예, 예. 그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는 그 뭐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새만금 그 국제공항 문제는 예타를 충분하게 통과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만금 인프라 하면서 화물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속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갖는 위치나 비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예타를 거친다라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한지 그다음에 공항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예타를
사실은 면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의 검증의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 부분들은 뭐 일단은 국비 가져다가 지어주는 건 국토부가 지어주고 관리는 공항공사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얼마든 적자가 나든 우리는 상관없다. 저는 이런 태도는 저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전라북도가 쭉 얘기했던 그 교통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번 그 국토부가 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짜맞추기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근에 있는 뭐 무안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서산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안공항까지 KTX가 또 들어서잖아요. 아마 수준을 들어서 KTX를 놓게 되는데 이 부분과의 어떤 그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고려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도하 잼버리 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계 잼버리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뭐 스카우터들이 오니까 그 이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사실 그때까지 공항 건설은 거의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지역 정치권들이 나섰고요. 도가 이 얘기를 했었고요. 지역에 어떤 그 뭐 전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20브리핑 해서 뭐 그게 뭐 유발효과가 수조 원이다. 그거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거든요. 참가비가 320억이고 국비 지원 나오는 게 100억 좀 넘는 수준에 500억짜리 국제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참가비가 3분의 2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새만금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이 안 풀리는 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새만금에 물이 썩어가고 있고 전체적인 매립 비율은 30% 조금 넘긴 수준이고 산업단지 분양률로 보면 1%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을 하고 마치 신항만을 조성을 하면 바로 그 뭐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것처럼 어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주변의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덮어가기 위한 뭐 단방 처방식인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환한 희망과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제공항 문제에서는 저는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악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냥 국민이 아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공항은 근접성입니다. 제일 가까워야 갑니다. 만약 익산에서 제일 익산이 전라선과 호남선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거기랑 제일 가까운 곳에 만약 국제공항이 들어섰다. 자, 전주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거기로 갑니다. 광주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익산으로 옵니다. 서울 용산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시간 이내로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2세대 고속철 시대가 열려요. 제2세대 고속철 시대가 열리면 실제 익산하고 서울의 거리는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고속철과 연관된 데 공항이 있으면 그 공항으로 인해서 물류가 발생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세점이라든지 이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국에 관광객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런 좋은 기회에 악착같음이 없이 놓쳤어요. 바닷가 쪽에다 하게 되잖아요. 10분만 떨어져도 한 번만 옮겨 타도 안 옵니다. 무안공항에 밀리게 돼 있죠. 예타 면제를 받고 나서도 전라북도는 현명하게 악착 같음이 없어서 밀린 거고 이제 새만금에 전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180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전라북도에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30년으로 본다, 20년을 본다,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한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올 한해 전북에서 불거진 각종 사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환경 문제 경종을 울린 익산 장전마을 사태 원인 규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정현 총장님, 예. 장전마을 사태에 대한 개괄적인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남원 내기 마을이 집단 암발병 마을 52명 중에서 한 13분 정도가 암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뭐 실질적인 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그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약 380도 정도로 소각 가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질 퇴비의 원료로 만드는 건데 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저수지 아래 그 공장 아래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악취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뭐 마을 주민 전체 중에서 한번 30여 분 정도가 암에 걸려서 뭐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도 투병 중인데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1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한 18년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도 귀 담아 듣지 않다가
뭐 남은 내기 마을의 안발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했더니 중금속이 확인이 됐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특정 어떤 공장과 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특이성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를 했고요. 이것도 뭐 거의 한 2년간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사실 지난 6월 20일경에 23일이던가 그 경에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그 비료 공장, 금강동산이라고 하는 비료 공장과 암 발병과의 일부 영향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 영향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긴급 구제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역학조사 전문가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 정도면 이 담뱃잎 찌꺼기에서 나오는 이 성분들이 암을 일으켰다라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가 인과성을 입증했다. 그래서 정부가 최초로 비특이성 환경성 질환을 인정하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정하는 첫 사례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그 인과관계가 규명이 됐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원 교수님, 네. 이처럼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남은 내기마을이라든지 전주 팔복동 고형 폐기물 처리장 같은 환경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법 절차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막을 수가 없었던 문제들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장 우선순위에 둘 거냐. 이 고민 속에 우리 사회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전마을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 또 공장이 만들어지고 또 공장이 가동되고 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 또 익산의 이 문제뿐이 아니라 악취 문제가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악취 문제도 법적으로 따져 제도적으로 따져서는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이제는 그게 법과 제도라고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단계에서의 어떤 정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게 관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절대 동의하기 네. 힘든 거 가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괜찮았다. 근데 지금이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과거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이라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보고 환경 관련법이라든지 내 관리 감독의 권한들 그리고 그때 이제 허가 문제를 보게 되면 불법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이제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그때 똑같이 관리 감독을 지자체라든지 그 책임자들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가 안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그런 관리 책임들 가졌던 사람들 지자체장이라든지 관리 책임에 대한 처벌 조사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거보다 우리가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보지 말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고 그다음에 그때에 대한 이 잘못된 부분들, 이익들에 대한 환수 조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피해를 당한 이런 시민들, 도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특히 이 환경 문제에서는 쉬쉬한 문제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어느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 생산물을 먹지 않는데요. 근데 로컬푸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쉬쉬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 문제는 아픔이 있더라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폐기물 환경 문제는 호시탐탐 전라북도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해가 있으신데 저는 네. 이게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네. 관례적으로 넘어왔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오해 좀 주십시오. 뭐 저희가 공감해야 되는 건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희생,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희생
이 부분들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밝혀져 있었고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책임을 좀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희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역학조사 같은 경우도 한번 이 신청해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하고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장전마을의 역학조사는 불가능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인태 교수님. 네. 장애인 복지시설이죠. 장수 배대리 집. 네. 그 속에서 폭행과 불법 비리가 알려지면서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또 그 장애인들의 피해를 또 밝혀내신 또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 속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높은 수준이 있어요. 장애인 학대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폐기물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1, 2위를 다퉈요. 그러니까 지금 배대리집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 지금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시설도 전라북도에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나쁘지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불법 시설들의 정주 여건은 전라북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관청의 허가라든지 또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전라북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인권옹호관제, 인권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지킴으로 조사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시설들이 혼자 독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유지들하고 다 연관돼서 있었고 또 거기 이사들 보면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장들과 다 이사들로 연관돼 있었고 실제 이사들은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 군수가 실제 이사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게 되면 지자체와 짬짬이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대다수가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지만 그중에 일부는 여기하고 다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내로 지금 신안군이라든지 염전노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도가니 사건, 그리고 목포, 광주, 전남은 장애인 인권 문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개선이 됐어요. 지금 제일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가 전라북도고 지금도 군산 목양원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폭행,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언론에서 보도도 안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인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높여나가야겠습니다. 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상상고 재지정 문제로 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우리 교육계가 개선할 점 또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교육계에서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불과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요. 정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AI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듣는 순간 국민들은 아 그래 AI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I 교육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AI 가르칠 전문가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교육부터 의무화한다 그랬는데 초등학교에 실제 지금 그 교육연수 교직원들에 대한 의무교육 엄청나게 꽉 차 있습니다. 다른 틈조차 없어요. 근데 선언적으로 그냥 AI 교육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교육 전문가로부터 듣지도 않고 토론도 안 하고 공론화 과정도 겹치지 않는 이런 교육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현 정부 와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전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시 확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입의 정시 확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우리가 정상화하는 거에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예요. 그리고 사교육을 이제 이 팽창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근데 정치 확대 정책을 아주 순간적으로 발표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교육 정책들의 심각한 문제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상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고의 전체적으로 폐지하기에 대한 한 정책은 맞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에 대한 예비 기간이 아니라 유예된 기간이 아니라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들이 교육 철학에서 담겨져서 그거를 실현하는 그런 교육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네, 원 교수님. 네. 올해는 대입 학력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해가 아니겠습니까? 지역 대학의 역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예. 네, 실제로 이제는 대학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대학이 이 문제를 사실은 지켜봐왔죠. 그리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과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대학이 특성화에 성공했느냐를 보자면 참으로 안타깝다. 대학이 특성화를 과연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학이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수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발현되고 이 사람들이 가진 경쟁력이 어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위기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특성화라고 하는 게 방향을 명확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결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제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이 세컨 라이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지역사회 결합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들, 시민교육, 평생교육 이런 관점으로 대학사회가 지역사회하고 결합해가면서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전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못다하신 말씀이나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총부장님. 예, 예.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쭉 했던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가습기 참사를 불러일으켰고요. 익산 장전마을이라든지 남원 내기마을, 그리고 그 소각발전 시설로 인한 우리 전주 시민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을 좀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는 것들은 충분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잘 보여지려면 이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서 누군가가 이걸 잘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예를 들면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감시해야 될 이런 특정 업체가 아예 안 한 거를 했다고 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아예 이 자가 엉망인, 기준치가 엉망인 이 기기를 가지고 측정했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비밀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환경 보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불안감과 공포감, 너무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을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제도가 좀 더 강화가 돼서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윤태 교수님 말씀 이해해 주시죠. 네, 먼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으로 20대 총선에서 제3당에 대한 실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한 명 한 명 개인의 정말 헌신하는 그리고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북이 발전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에게 바랍니다. 자, 경기도 도지사를 바랍니다. 경기도 정책을 봐라. 경기도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선진적 정책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도 많고 특히 삼낙 농정을 피는 전라북도에서 중요시해야 될 종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아마 도민들도 똑같이 볼 겁니다.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전라북도 우아한 정치 안 됩니다. 네. 아주 악착같고 아주 경제에 매달리고 하루하루 헌신하는 그런 것들 도민이 기대합니다. 네, 김영규 네. 교수님. 전라북도의 어려운 점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을 좀 더 새롭게 뭐 해수 유통하자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도지사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전라북도는 언제든지 새롭게 정치를 변형시키는 주체 세력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아마 이런 것을 도민들의 현명한 생각이 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대현 교수님. 네, 저도 내년도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가 지역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유권자들의 중요한 지혜로운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올라오는 선수들이 좀 다양하고
좀 새로운 얼굴이 왔으면 좋겠다. 예컨대 20년 동안 농사지었던 농민이 나타나기도 하고 평생을 중소기업을 살렸던 중소기업 사장님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평생 애를 키우면서 고통받았던 이 시민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정치가 좀 새롭고 뜻밖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전북의 주요 현안과 사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성과를 통해 희망을 키울 수 있지만 과오 역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지 않을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더 나은 새해를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송년 특집으로 함께한 시사토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